친구들 안녕, 미라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핑크색 나비가 왔네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정말 나비가 예쁘죠? 봄에는 들에 보면 나비들이 살랑살랑 날아다닐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나비를 한번 접어보기로 해요. 자, 나비를 접기 위해서는 한번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한데요. 선생님 핑크색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자, 삼각형 접기를 합니다. 다시 펴고 반대로 삼각형 접기를 해요. 다시 펴고 이제 사각형 접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어요. 또 사각형 접기를 합니다. 쉬우면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 많이 해봤죠? 삼각주머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삼각주머니. 삼각주머니가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 한 위에 가위가지고 이 모양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봐요. 예쁘게 둥그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겠죠? 얘기인데 한번 잘라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가운데 이 두 개를 접어줄 건데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여기도 접어줘요. 뒤로 넘겨가지고 이거를 더 높게, 똑같이 접는 게 아니고 더 길게. 그럼 여기가 당겨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접어줍니다. 접어서 안정감 있게 한 후에 앞으로, 뒤로 접을 거예요.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주는데 여기에다가 힘을 주세요. 이 부분을 뚝딱 만들어졌네요. 접으니까 나비가 완성이 됐어요. 와, 예쁜 나비가 완성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보는데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요. 미라쌤이었습니다. 안녕.